가자. 가. 계세요? 와. 빨리 자, 빨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 니들 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아니, 버스가 조금 때문에. 연차 뭐 늦게 도착했어요. 반찬 싸왔어. 야, 이렇게 큰 가게야? 야. 전환을 해야 될 때. 이거 저거 다 먹어, 저거. 내가 막 먹는 거 같겠지만 음식이 다 궁합이 돼. 웃을 일이 아니라요. 너 가. 이거 렌즈에 이거 하는 게 있거든. 컵 하나만 있으면 찐빵 하는 방법이 있어. 빠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살릴 수 있는데 너 왜 그걸, 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닭이야. 커피 좀 먹고 해야지. 딱 그거까지만이야, 진짜. 딱 그거까지만이야. 형, 안녕하세요. 저 햄버거 아니야? 햄버! 야마, 이 형님. 건달 현상이 뭐여? 한번 읊어봐, 이 형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설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형, 이거 유튜브 아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정신 차려야지. 결제 잠깐. 어, 죄송해. 야, 야, 니들 저기 저쪽 정육 코너 쪽으로 가면 방이 있어. 거기다 가방만 빨리 넣어놔. 짐 노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짐 좀 놀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야, 이 뭐야? 혹시나 엄청 감사합니다. 엄청 크네요. 아이고, 엄청 나와 여기. 뭐가 할 일이 많겠는데? 야, 니네 지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여기 있어봐, 내가 차 가져올게. 차요? 야, 진짜 크네. 야, 형 냉장고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와, 어, 태현이 형 저기 차로 뭐 어디? 안녕하세요. 뭐 담배요? 담배요? 어떤 담배? 이쪽도 있어. 뭐들이 뭐? 얘들아, 지금 그거 뭐 해야 되냐? 아니요, 아니요. 빨리 나와. 어, 형 뭐 날라야 돼요? 뭐 날라야 돼요? 형님, 장갑 있나?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야, 장갑 하나씩 끼고. 야, 장갑 하나씩 끼고. 지금 거기 열린 데가 아니야, 지금. 비교? 와, 옆으로? 어. 야! 와, 장난 아니구나. 어떤 거? 와, 이걸 다 날라야 된다고? 형님, 이거를 니네가 이제 오면 어떡하냐, 아, 이거를 네. 지금. 와, 형 진짜. 이게 어디로 나르면 됩니까? 이제 물들은 네. 저기 위에 있는데 옆으로? 여기다가 잘 아, 놔뒀다고. 어. 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작은 거. 나 잡힌 대로 그래, 잡힌 대로 해. 여기다 이렇게 받아치기로 하자. 그러자, 그러자. 아, 그리고. 일머리 있어. 오케이. 연결, 연결. 일머리 있어, 일머리 있어. 오우, 야. 천천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도 어디? 넣어. 이쪽. 아, 여기 물 또 저쪽도 있다. 흥가부터 줘? 야, 저 안쪽까지 엄청 많네. 야, 잠깐만 있어봐봐. 네. 이게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라 이걸로 하면 안 돼? 어,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걸로 하면 되네. 아이, 경호야. 아, 우리 이렇게 배고파 죽겠네. 아니, 아, 진짜. 아니. 고기 좀 드릴까요? 네, 생고기. 생고기? 2만 원어치? 고기를 좀 두껍게 썰어 드릴까요? 아니면 좀 얇게 썰어 드릴까요? 얇게 썰어 드릴까요? 이거 아저씨가 이가 없어서. 아, 이가 없어서 그럼 좀 얇게 해 드릴게요.
네? 느려. 느리죠? 전문가가 아니야. 그죠,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 잘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야, 이 생고기가 이 서울에서는 진짜 이게 와 귀하거든요. 동네 슈퍼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신기해 죽겠네. 이게 다. 여기 공사는 공사에서 기르는. 아, 여기 기르는 소리요? 아, 어디서나 기르는 소재야, 선생님. 여기 공사에서 기르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 스타일. 우동 시키셨어요? 누가 우동? 이것도 대게라면. 요게 뭐 핫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맛있는. 특별히 밥집 좀 많이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면사무소에서 저번에 한번 오셨는데? 뭐 물건 사실. 어, 갔다 여기. 둘 다 왔어요. 네. 네. 여기 왔어요. 소를 정말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 축산. 서도 많이. 축산이 진짜 여기는 네, 오리도 많이. 예. 인구 비중 중에 좀 젊은 분이 시골이어도. 어, 그러니까요. 많은 분. 네, 젊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많고. 네. 안녕하세요. 게사료 두 개 사러 왔어. 게사료. 14,000원짜리라고. 14,000원짜리 큰 거. 두 개. 두 개. 어디다 실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성환아, 네. 여기 게사료 제일 큰 거, 네. 14,000원짜리 큰 거 두 개 거기 오토바이 실어드려? 네.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무거워요. 아, 질기시래, 질게. 질게? 아따, 질게. 알겠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 제가 할게. 아, 이렇게요. 질게. 아따, 그런 게, 그러네. 조심하세요. 아, 진짜 너무 조금 먹었나? 배고프네. 아, 너무. 아, 그때는 뭐 호빵 이런 거라도 있어서 꺼내 먹었지만 먹을 것도 없네요. 아, 저기 빵 같은 건 있는데 저것도 장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올 수가 없지. 야, 저기 군고구마랑 잉어빵이 있다. 붕어빵. 아, 저런 거 뜨거울 때. 뭐또 안녕하세요. 누가? 아, 붕어빵 막 나온 거 있어요? 네. 아. 슈퍼 앞에 놔두시면 안 되겠죠? 어묵이요? 아, 이 붕어빵 사서 서비스료. 간장 양념을 하나 올려서. 네. 우와. 쓰레기 한번 먹어서 버리라고. 진짜 맛있다. 아주. 이게 무슨 용도예요? 육회. 아, 육회. 아, 이렇게 해서 드시구나. 돼지고기 생고기는 처음 봤네요. 많이 없죠? 네. 이건 딱 잡은 오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돼지 생고기는 처음 봤네요. 어르신들 돼지 생고기 좋아하세요? 저 오늘 엄청 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아, 돼지 생고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드세요. 어르신들. 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일만.
그죠 당연히. 그죠. 돼지하면 이 친구가 키우니까 잘해. 다 축산업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계란 양계. 양계. 아. 쌀 농사 짓고. 어. 여기 공산중학교 여기 공산중학교 있죠. 네. 한 35명 정도 졸업했거든요. 여기로 다시 내려온 애들은 딱 4명밖에 없어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청년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몇 명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꽤 계시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농업적으로 이제 여기가 축산 쪽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완전히 토박이시구나. 여기서 고향이시니까 완전히. 네. 여기를 36년 동안 아. 한 10년 벗어나 있었나? 여기도 뭐 엄청 많이 변했겠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나? 어, 없어진 게 좀. 네. 없어져. 오히려 없어졌죠. 뭐가. 조금씩 없어지고. 장례식 여기 장성회관 여기 옆에 네. 특이한 데 있죠. 네, 네. 거기가 원래 결혼식장이에요. 아. 저희 어머니가 거기 결혼하셨어요. 아. 원래 여기 마트가 저기 그 상원 저 자리 여기 마트 사장님 아~ 하셨었어요. 아, 마트가 저기 있었어요, 네, 옛날에? 저기 그 1층이 마트였고. 아, 그래요? 2층에가 이제 그 사장님 댁이었는데. 아, 그 터미널로 있었어요. 마트 터미널로 왔지. 어. 터미널? 여기 있는 애들이 집까지 거의 한 1km, 2km는 다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 여기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전에요?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형,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히려 주방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가게입니다. 여기 공산초 행정실이에요. 아, 잠시만요. 행정실이요? 어디 행정실이요? 공산초등학교 행정실. 아, 예, 예. 저기 공산초등학교 행정실이요? 네네. 커피 화이트 골드 믹스 있잖아요. 아, 커피 화이트 골드 믹스요? 예, 예. 예. 그 김연아 나온 거. 아, 네네네. 그거 100개짜리 있을까요? 100개짜리요? 예.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가오가. 없으면 네. 50개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50개 4개로, 둘 중에 하나. 아, 예예, 100개짜리가 있으면 두 봉, 아니면은 50개짜리 네 봉지? 예, 예, 그 다음에 크노 마일드. 크노 마일드. 예, 그리고 롤 화장지. 네. 예. 건전지 네. AA짜리 그거랑. 잠시만요, 예. AAA 있잖아요, AC. 네네네네네. 그거 10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네. 생수 있거든요. 생수요? 네. 500ml짜리 네. 그거 두 박스. 두 박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산 초등학교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저기 예.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할까? 아, 네가 이거 지금 할래? 아니, 내가 이거 찾을게. 근데 화이트골드 그거 없어. 없으면 뭐 딴 거 대처해야 되는 거 어? 얘기하신 거 있으셔? 100개짜리 없어. 그럼 50개짜리 4개. 50개짜리 4개? 4개에다가 오케이. 공산초등학교 행정실로 가는 건데 공산초등학교 행정실이야? 응, 그렇다. 아,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아,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지? 그럼요. 승아야. 그럼요. 어, 저것도 현금이랑 카드 그거만 하면 어. 되잖아. 어. 박스로? 박스에다. 어, 그래. 그거 뭐 넣었냐? 아니, 이거 커피. 넣을 거야? 어. 형 혼자 갔다 와도 돼요? 너 갈래? 아니, 걱정은 뭐. 되는데 나는 혼자 가는 거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래, 타.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이구나. 공산 의원이 우회전. 와. 야, 그래도 오늘 디네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났다. 형 덕분에 이렇게 한번 나오네. 저도 와, 진짜 야 이거 지금 우리 배달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엄청 이쁘네. 여기서 우회전인가 보네. 여기가 초등학교 입니다. 아, 학교 너무 이쁘다 여기.
아니 우리가 옛날에 1박 2일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네. 오잖아. 네. 근데 이 학교는 진짜 이쁜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행정실이 어디예요 혹시? 안녕. 어, 어디야 행정실? 저기 안에요. 가자. 어딘지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요거 하나만 들어줄래? 네, 내가 들어요. 요거, 아니, 요거, 내가 요거 하나씩만 들어줘. 고맙다. 저 진짜한 소리 없었어.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500원? 아니야. 두 개 사고 100원 남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축밥주스 할래 있죠. 축밥주스 하려고 그랬어? 안 그랬으면 또 여기 또 한참 다녔지 또 어디는 아니었으면. 아까 채소 실은 거 여기 있는 거. 어, 그걸 가져가봐. 갖고 나가요? 어. 어디로? 주방으로요? 어, 테이블에다가? 식당. 식당? 어, 거기서 이제 소분해야 돼. 예를 들면 뭐야 이거? 어 봐봐 이게 시금치지. 여기 보면 시금치가 있어. 300g에 맞추던지. 그 이게 가격이 나오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발행을 눌러. 어. 그래서 나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시금치. 뭔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딱 해가지고. 돼? 정말? 뭐 도와줄 건 없고? 아니 이거를 어. 지금 약간 담고 아예 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 좀 더 나가는구나. 야, 이 비닐 무게도 이게 나가는구나. 그냥 비닐 무게네. 야, 이게 2g이야. 아, 오차가 싫다? 20원이 더 붙어. 아. 20원이 더 붙어. 아. 시금치가 금값이라. 그래. 그러니까. 시금치는 그렇게 해. 그래. 정량. 그래, 정량. 그래. 아니, 우리가 먹던 지 한 대에서. 아 이거 봐. 아. 왜? 이거를 아까 출력을 눌렀어야 되는데. 에이. 아니 괜찮아. 자 여기서 물로 넣고.